저의 매일 인생에 절대 없어서 안 될 동반자 같은 발림성. 발림성 어쩔 거야. 오늘 여기서 없어지면 범인 몇 명 있어. 이제 맥의 내셔널 아티스트로서 지금 명예를 걸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맥코리아 내셔널 아티스트 김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맥 컬렉션 덕후 24개월 차 예진아기 씨 백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정말 영광이고요.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소비자 덕후분들이랑 말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찐으로 맥을 너무 사랑하는 게 눈빛, 이 모션부터 다 느껴져서 진짜 기대가 돼요. 오늘 잘해봐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메이크업에 항상 들고 다니는 제 파우치를 가져왔거든요. 진짜 제 이니셜이 박혀져 있어.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2020 홀리데이 컬렉션 파우치를 갖고 왔고요. 매일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찐 아기 씨를 제가 또 언니아로서, 맥 언니아로서 잘 집에 갈 수 있도록 보필하도록 할게요. 역시 맥은 립스틱이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할까요? 총알 립 꿀조합! 채 컬러 이쁘게 바르는 팁을 알려주세요. 제가 컬렉션 덕후이다 보니까 스프링 컬렉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블랙체리라고 해서 이렇게 검정색 케이스에 벚꽃을 그려낸 그림이라서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일명 리사 립밤이라고 하죠.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명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했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라서 애쓰고 있는 꾸안꾸템입니다. 뭔가 립밤 하나만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갑작스러운 약속이 잡혔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화사함과 그 케어 기능 같이 가져가는 틴티드 립밤이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맥과 카카오 프렌즈가 콜라보한 해버 굿데이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진아 씨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탁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고요. 도톰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쿨톤인데 이게 좀 잘 어울릴까? 살짝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립밤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발라주면 이거 나 사봤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하시는 분들도 레드 립밤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계시면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못 바르는 쿨톤들의 맞습니다. 니즈를 또 헤아릴 수 있겠다.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예진아 씨. 제가 진짜 아끼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바로 홍보팀에도 이 테스터가 없고 매장에서도 잘 살 수 없는 짜잔! 펜슬과 저희 맥 립스틱 중에서 파우더 키스 라인인 쉬어아웃 트레이지라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여름 시즌에 바를 수 있는 MLBB. 근데 MLBB인데 칙칙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나 지금 시즌에 바를 수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꿀조합의 하나는 립 펜슬이에요. 별표가 붙여져 있는 이유는 이거 내 거니까 절대 누가 가져가지 마 라는 표시예요. 왜냐하면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거든요. 윗 입술이 도톰해지려면 그 으스르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이 립 펜슬을 써야 돼서 보들리 베어라는 이 핑크 베이지 립스틱은 그냥 정말 내 입술 컬러와 똑같은 MLBB의 립 라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꿀조합을 직접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예진아 씨 많이 아야야 해보이는데 살색 곧 올려드릴게요. 네. 자, 입술을 보면 되게 뿌띠한 입술이에요. 너무 귀여워. 좀 더 볼드하게 하기 위해서 쉬어아웃 트레이지를 일단은 먼저 바르는데 그냥 손으로 핑거터치 이용해가지고 블러 해주면 알아서 그냥 블러가 되는 이렇게 인라인으로 들어간 부분을 아웃라인으로 살짝만 이 립펜슬의 미리 정도만 너무 과하게 또 욕심내면 두피씨 되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안쪽과 안 안쪽 비교가 확실히 될 거거든요. 지금 애기씨를 벗어나야 되겠어. 입술이 찐으로 놀랐어. 이건 못 사요. 내 거야. 오늘 여기서 없어지면 범인 몇 명 있어. 입술이 얇은 게 조금 약간의 컴플렉스였는데 와!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베이스 맛집이잖아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베이스 알려주세요. 맞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너무 고민돼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싹 다 가져왔어요. 최근에 나와서 저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아이인데 블러커버라는 별명이 있는 커버 팩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맥의 메이크업 테크놀로지로 만든 걸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림 투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어서 발랐을 때는 모공과 잔선이 싹
촉촉하고 블러링이 되는 팩트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발림성! 발림성 어쩔 거야. 약간 강력 블러 커버의 커버리지가 되게 좋아.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고 있는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예진아 씨도 이거 알죠? 네. 그 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도만 높으면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안쪽에 있는 퍼프를 이용해서 제품을 적당히 묻혀가지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약간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하듯이 보이세요? 굴리는. 꼭 찍어놓는 것과 블러를 해서 굴리는 거는 되게 틀려요. 이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베이스맞이 꿀템은 바로 스튜디오 픽스 쿠션입니다. 케이스는 제가 맥 루나 일루전 그 케이스를 산 것이고요. 요 안에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소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톤업도 돼가지고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픽스 쿠션이 진짜 좋은 게 커버는 되면 윤기가 나는 쿠션? 막 발라도 너무 잘 먹고 오래 가는 쿠션이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 그거 모르면 간첩이지. 맞아요. 맥 덕화 아니야. 그거 모르면 진짜. 네, 이거 없이는 절대 메이크업 불가. 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인생템 한 번을 얘기해볼까요? 이 제품은요, 스튜디오 퍼펙트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우더예요. 저의 매일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 같은. 이 제품은 유일하게 파우더 중에서 리필이 가능한 제품인데 보습도가 되게 높은 에센스 보습 팩트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폭신폭신한 이 질감 때문에 되게 그렇고 안쪽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에몰리트 성분 때문에 더 촉촉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인생템이 바로 스튜디오 퍼펙트 파우더 파운데이션. 저의 인생템은 바로 라이트 플시 코랄 틴티드 프라이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주말템 보고 샀어요. 하나만 발라줬을 때 자외선 차단, 프라이머 베이스 기능까지 같이 들고 보이세요? 여기 계신 이제 아티스트님이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뭐하거든요.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아 너무 귀찮다. 그냥 가볍게 바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외선 이제 차단도 돼가지고요. 메이크업 베이스 이거 세 가지 다 바를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바르시고 쿠션 하나 바르면 끝이에요. 저의 인생템인 것 같아요. 진짜 저 이거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끝. 아니 진짜 인생템인 게 티가 나는 게 이 풀네임을 다 알고 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진아 씨는 네. 콜라보 때문에 저희 맥에 덕후가 된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네. 담당자님이 픽한 최고의 콜라보템은 무엇인가요? 저희 맥은 예전에 뷰티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하지 않을 때부터 콜라보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찐 맥 덕후가 생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키티라는 캐릭터 알죠? 맥에서 키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키티가 블랙키티로 콜라보레이션 된 거예요. 오픈 문이 열리는 순간 달려오셨어요, 정말. 한정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품절이 될까봐 마음 알죠? 근데 품절되면 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정말 나는 컬렉션이 있어요. 제가 맥 컬렉션 덕후이고요. 여기 나온 건 저의 일부 제가 갖고 있는 소장품인데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바로 컬렉션 맥 루나 일루전입니다. 근데 나 성인이 되자마자 아 근데 난 다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려지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장을 한 네다섯 군데 돌아가지고 겨우 이제 하나 구했던 템이에요. 이 스티븐 유니 컬렉션 좋아해요? 네.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컬렉션이 왜 기억에 많이 남냐면 제가 스티븐 유니 디자이너 분들과 항상 협업을 해서 친분이 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최초로 패션 디자이너가 맥 글로벌 전체 콜라보를 한 적이 딱 최초였어요. 패션쇼까지 론칭 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제품은 크루엘라가 그려져 있는데 디즈니 악마들과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건 이번에 또 크루엘라 컬렉션이 아예 크루엘라만 메인으로 컬렉션이 나왔거든요. 크루엘라 영화랑 콜라보를 해서 아예 엠마 스톤이 쓰는 그런 제품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이거를 찾은 것도 너무 신기해요. 인정! 진짜 제품의 관리부터 이 제품의 구성부터 정말 덕후 인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MAC 한번 깜짝 미니게임 숨겨진 맥 립스틱을 찾아라. 어디 숨겼어요?
저기 맥의 내셔널 아티스트로서 지금 명예를 걸어야 되는데 맥의 덕후의 명예를 걸어야 돼. 아씨 네. 칠리 비슷한 거를 넣어둔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맥 같아요 덕후? 이 아래 두 색이 눈이 가네. 그 스테이 큐리어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스테이 큐리어스가 좀 더 핑키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맑아. 너무 그리고 라이트한 네. 레드 핑크여서 저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거는 텍스처가 너무 두꺼워. 네. 그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진짜 고민이네. 만져봐도 되나요? 나 이거 아 8번으로 8번 네 8번 맥칠리 마스크 역시 네. 만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말라도 바싹 안 마르거든. 또 예진아 씨 베이비가 언니한테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하는 스킨케어 템과 추천템 그리고 아이브로우 아이라인 예쁘게 그리는 아티스트만의 꿀팁을 알고 싶다. 네, 제가 저번에 부말템에서 스킨케어 진짜 제가 너무 찐으로 좋아하는 거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막 간증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스페셜하게 조금만 더 가져왔는데 진짜 스킨케어 라인의 립밤이랑 미스트를 가져왔어요. 백스테이지에 그 각 나라 대표 아티스트들의 시크릿 레시피가 있어요. 미스트 레시피. 거기다 네이밍을 따로 기재를 해서 들고 다니고 그러면 응급 처방으로 빠르게 메이크업을 먹여야 될 때 막 너무 건조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각질이 들떠 있는 부분을 좀 불려서 컨디션을 빠르게 저희는 해줘야 되거든요. 되게 가볍고 뭔가 꾸덕하게 올려진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케어를 원한다 하면 이 립 컨디션 튜브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이브로우, 이 리프팅 브로우가 완전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는 빅부스트 파이버 젤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이 파이버 성분 때문에 앞머리를 쫙쫙 살려주고 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빅부스트 파이버 젤 이걸로 그냥 빗어주기만 하면 되게 쉬워요, 눈썹은. 네, 예진아 씨, 우리 힘을 합쳐서 두 줄이 완성됐어.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왜 이래? 괜찮으세요? 손도 커. 손도 작아. 아시라서 손도 작아. 저번에는 또 브랜드의 담당자로 나오고 오늘은 또 우리의 맥 덕후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맥의 정신의 AAA만큼 다양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다음에 또 저희 파우더룸과 함께 또 더 좋은 제품과 컨텐츠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이제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몰랐던 템들도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저 성적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진아 씨 한번 먼저 뽑아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떨리는데요? 짠, 다 뽑았습니다. 스타벅스 2만원 카드. 오! 뭐야? 등급 대용형 뽀뽀요. 어머, 별로 좋은 거 맞아? 왜 이렇게 오바스럽게 웃지? 힘이 부족할 때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쫀득쫀득한 펌프로 쫀득쫀득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운 거 같은데, 자기야. 약간 내 거 보고 나서.